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림쌤입니다. 저는 지금 학동역에서 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운영한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전에서는 잠실에서 스튜디오를 3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 운영 기간만 이제 4년 반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그 전에는 3년 정도 넘게 강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처럼 개인 레슨과 3대1 그룹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레슨과 그룹 수업을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티칭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개인 수업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룹 레슨에서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개인 레슨을 통해서 제가 얻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있고, 그룹 레슨에서 얻는 에너지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참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3대1로 계속해서 그룹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6대1의 그룹 레슨을 계속해서 다른 센터에서 해왔고 강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4대1도 했었고, 8대1까지 했었습니다. 8대1에서도 레더베럴, 체어 다 사용하는 그런 센터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캐딜라까지도 다 사용하는 센터였어요. 8대1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이 이거는 개인 레슨에서, 그룹 레슨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워크샵 중에서 드리는 티칭 팁이나 큐잉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룹 레슨을 하지 않고 그룹 레슨 하신 선생님들을 가르치실 수는 없겠죠. 물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내용이나 블로그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다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워크샵 때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모든 수업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세세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룹 레슨 중에는 회원님들마다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낼수 있는 성과도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8명 모두에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세세하게 배우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다운그레이드로 그냥 낮춰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횟수를 늘리는 건 쉽지만, 선생님들이 대충 가르치고 횟수 20번씩 하던 운동 방식에서 갑자기 디테일한 티칭이나 수준 높은 티칭을 하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처럼 티칭을 하라는 말 전혀 아니고요. 제 티칭이 완벽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공부를 하고 반드시 레슨을 받고 운동을 하고 있겠죠. 제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도 매일 노력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는 한 동작 딱 20번씩 해가지고 힘들게 하면 되잖아. 보스에서 10분, 15분 뛰어가지고 땀을 떼면 되잖아. 그렇게 우리 원장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계속 가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지식들을 다 갖고 내가 다운그레이드로 낮춰가지고 원장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맞게 운동을 해주는 것하고, 내가 그런 것밖에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거랑은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센터에서는 요구하는 바가 항상 한 동작에 20번씩 해야 되고 막 힘이 들어야 되고 숨찬 것만 원하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전두 가지를 생각해 볼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장님의 요구를 충족을 시켜 드려야 하고 센터의 스타일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만의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하지만 그거를 다른 원장님 밑에서 일을 할 때는 원장님의 스타일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거죠, 직원이니까. 그걸 못 하겠으니까 저는 제 센터를 차린 거고요.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내 수준의 질이 너무 떨어뜨려서 수업을 하셔야 된다면 그 센터를 선생님이 선택을 안 하셔야 맞는 거죠. 생각보다 정말 실력 있으신 원장님들 많고요. 좋으신 원장님들 많습니다. 모든 센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분별력 있게 고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저도 그룹 레슨 8대1까지 계속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레슨의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거 굉장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 레슨만 해봐서 그렇게 디테일한 티칭을 한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워크샵에 오신 선생님들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들 많으시고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제가 배우는 것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이 이래, 원장님이 이거를 원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선생님 본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티칭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티칭이 딱 그 정도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업계가 이렇다든지 요즘 필라테스는 다 이렇게 가르쳐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그룹이니까 이래 이런 것도요. 저도 그룹을 계속 해왔고 업계에 있었고 계속 운동을 하고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즐겁고 선생님이 행복하신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족스럽지 않으면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센터를 선택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내 티칭이 바뀌어도 괜찮은 거겠죠. 선생님이 항상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